자, 그러면 세 번째. 3분기 실적 기대 섹터 지금이라도 사볼까? 요즘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김민수 대표님께서 실적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세 번째, 네 번째 섹터, 화장품과 엔터로 갑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2탄. 아, 그쵸. 네. 어제 조선과 그 기계, 전력기기 두 그렇습니다. 개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괜찮아. 아이, 다, 그럼요. 어제 다 쭉. 아이, 뭐, 자, 말해 뭐 합니까, 이제? 말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요거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요것도 오, 핫한 섹터입니다. 네. 그렇군요. 화장품. 예,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화장품인데, 요거 보시죠. 오늘 미국에서 쫙그 난리를 쳐서도 올라간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화면 보시게 되면 ELF, 아, 엘프 엘프 뷰티. 뷰티. 그렇게 못 가고 주춤주춤하다가 오늘 쭉 뻗었습니다. 좀 가야지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엘프 뷰티 움직인다. 뭐가 할까요? 한국에 여기 연관된 ODM 업체들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될것 같고요. 오늘 잘 타이밍이네요. 오셨습니다. 아, 예. 예. 엘프 뷰티가 한때 주가가 한번 이렇게 쭉 밀렸을 때는 이제 MZ세대가 그 학자금 대출 갖고 그런데 돈이 어딨어. 그럴 수 네, 있겠다. 그래서 이거 위축될 거야. 그런데 어제 나왔던 거 보면은 달러 제네랄, 달러 트리 이런 거막쭉 올라가면서 소비를 해도 가성비 소비는 한다. 그래서 싼 거는 어쩔 수 없이 산건 하겠다.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화장품도 가성비 쪽을 쫓겠죠. 그러면 엘프뷰티가 그렇게 가성비가 높그좀 고가 쪽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군요. 가성비 괜찮은 쪽인데 이게 움직임이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이거는 그쪽에 포인트가 달러 트리 이런 쪽으로 맞춰지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어제 올라온 거고. 예. 그렇게 봤었을 때 한국 쪽은 KBT는 가성비가 핵심입니다. 여기 연관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쪽은 더 OEM, ODM 특히 ODM 쪽이 강하거든요. 어차피 미국은 우리는 브랜드를 갖고 거기 솔직히 화장품이 그렇다면서요. 다 거기서 거기. 아, 그래요? 그렇지. 좀 몰라요. 왜잘알 것처럼 잘 아실 것 같아요, 왠지. 네, 예. 근데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 브랜드력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가성비 쪽은 우리가 다 개발해 줄게. 브랜드만 달고 나가. 이렇게 되면 ODM 쪽이 훨씬 더 괜찮겠죠. 이제 그런 변화가 나올 걸로 이어가는데, 그리고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금 수출 영향을 보게 되면 한때는 좀 작년 2022년 같은 경우는 좀 위축됐습니다. 약간 왔다 갔다 하고 거의 역성장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네요. 점점 이렇게 내려왔었네요. 네. 근데 지금 8억 달러대 들어오는 게 거의 최근 들어서 거의 처음 없는데? 아닌가요? 예, 네. 없네요. 예. 9월 달입니다. 그러면 7, 8, 9 합치게 되면 5% 성장, 12% 성장, 11.8% 성장.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변화를 기대하는데 마침 또 3분기 3분기 7, 8, 9 화장품 실적이 떨어지겠습니까? 수출 아닐 동향이 저런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움직이는 섹터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보게 되면 요거 함께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화장품 쪽에서 소비를 누가 많이 하느냐? 이런 쪽을 봤을 때 젠지 저게 뭐예요? 제네레이션 G 아, 예 그거예요. 저는 M 빼고 G 세대 여기가 요게 M이잖아요 밀레니엄이 네. 예 그러니까 요지 아, 그렇게 다는 거구나. 예. MG 예 축하드립니다. 네. 어우, 이거 모르셨어요? 똑똑한 플러스 1이시네요. 이거 네. 아유, 네. 왜 이렇게 나눠놓고, 아유, 그 위대한 키움증권에서는, 네. 그렇게 딱 나눠주시니까 모르셨어요? 그러네요. 얼마나, 키움증권 자료네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보고, 아무튼, 그쪽이 예. 더 오히려 소비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것 같고, 거기다가 화장품 구매가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저 제일 위쪽에 보게 되면, 브랜드랑 가격이죠. 가격이 우선이구나, 이게 확실히. 핵심입니다. 그러면 아다 화장품 요즘 뭐가 유행해? 저희가 남자기 때문에 다 모르죠. 네. 이사님은 화장품 어떤 기준으로 쓰십니까? 크게 네, 신경 안 씁니다. 거기서 거기여서. 와, 그냥 내추럴 본 피부다. 오. 이 사람들이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가성비랑 이렇게 맞춰가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아, 이쪽은 그래도 한국 업체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마지막으로 또 언제 또 이때가 왔네요. 우리 앵커님을 위한 중국 광고제. 아, 네. 네. 광 앵커님이 예.
해당되는 날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또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걸 또. 네, 보시다 보면은 이번에는 약간 중국의 소비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예. 요거 많이 합니다. 110억 위안, 2조 원 규모의 쿠폰을 뿌린답니다. 빨리 와, 접속하세요. 12일부터 2조 원. 네, 23일까지. 쿠폰 규모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중국. 본 2조 원입니다. 예. 안 살아날까요? 아, 그러게요. 네, 현금 쿠폰 그 뿌리면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타오바오, 티몰 다 그런데 보니까 징징닷컴 쪽도 23일 하루 앞서서 판촉금이 100억 위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제품 8억 개 최저가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예. 네. 난리더라고요. 지금 약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걸 또 그러면 누가 독려하겠습니까? 중국 정부가 하오하오 그런데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게 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면 화장품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쪽에서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라고 네. 봤을 때 일단 어제도 좀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CNC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CNC. 오랜만에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이거 LPBT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이거 변화되기 시작하면 오늘은 바로 반응 나올 겁니다. 차트 비슷하게 생겼네요. 비슷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같이 따라가야죠. 그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본느 같은 경우도 미국 쪽과의 협업하는 브랜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ODM 쪽의 성과는 나온다. 그런데 워낙 시총 작고 그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실적 변화에 대한 탄력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번에 3천 안착하게 되면 좀 탄력 받지 않을까라고 혼자 개인적으로 주절주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러고 이어서 두 번째 네. 네. 엔터 섹터. 이거 또 안 볼 수가 없죠. 네, 엔터는 뭐 지금 이거는 이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래도 뭐 준비해 주신 자료와 내용이 있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봐야 할 게 음반 판매량하고 이 음반 판매량 쪽으로 시험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상황들이 일단 음반 수출은 작년과 확연하게 다르죠. 그러네요. 네. 쭉쭉 올라오다 보니까 아, 네. 엔터주가 이런 기대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은 뭐 다 아시던 얘기죠. 과거 못 보던 숫자들이 쭉쭉 나오다 보니까 특히 대미 수출이 크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한때 동남아, 뭐 중국 이렇게 그랬었는데. 봤는데 이게 아닌 쪽으로 바뀌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여기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음반 수출도 중요하지만 음원도 중요하지만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가장 큰 폭의 산업 규모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뭘까요? 스트리밍입니다. 오. 네, 음반이 잘 팔리면 스트리밍까지 연결된다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매출원으로 차지하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잘하고 있다 이쪽으로 예. 보고 있고 4분기에 국내 아이돌들 다 총출동 예. 그러면 괜찮겠죠. 그래서 무난하게는 아마 하이브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제가 SM이 지금 약간 고심 중이죠. 막 지금 카카오 엔터 쪽에서 시세 조정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예, 얘기 많죠. 예, 약간 좀 위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최대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최대치 쭉 움직이는 거 이걸 보자라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상입니다. 오히려 주춤할 때 네. 또 실적을 겨냥해서 SM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조선주 그리고 전력기기에 이어서 오늘 또 화장품과 엔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3분기 실적 시즌 뭐 저희 채널 K만 계속 보시면 바로 대응이 됐네요. 네. CNC 인터내셔널 본능 SM까지 확인해봤고요.